자, 이번에는 많이들 입으시는 PK 셔츠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깃이 구겨지지 않기 위해서 이 홈에 깃을 딱 껴주신 다음에 시작을 하면 훨씬 편합니다. 자, 소매는 같아요. 역시 이렇게 좌우 접어주신 다음에 위를 올려주시면 각이 맞죠? 자, 매듭만 지으면 완성입니다. 자, 여러분 보이시나요? 제가 드레스북으로 옷 정리를 쫙 해봤어. 보통 이거를 옷을 한꺼번에 이렇게 폭에 놓기가 어려운 옷들이잖아요. 근데 드레스북을 활용하면 딱 공간 활용이 굉장히 편해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 책꽂이에 꽂아둘 수도 있습니다. 심지어 그래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거든요. 이렇게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 드레스북이었습니다.